기자쇼 만지영입니다. 오늘은 저희 피프티 관련된 단독 보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해 피프티 논란이 불거졌을 때 가장 뜨거웠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상표권이었죠. 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문제를 제기했던 이 전 멤버 3인 개별 상표권을 등록해서 공분이 일었습니다.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 즉 키프리스에 따르면 당시 이 3인은 상표권 다수를 6월 19일 등록했습니다. 즉 이걸 등록하면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던 거죠. 게다가 이 상표권을 등록한 사람은 전멤버 3인의 가족의 이름과 동일했습니다. 즉 가족까지 나서서 이 피프티 상표권을 가지려고 했다는 것 때문에 많은 이들이 화를 냈죠. 자,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결국은 이 피프티 관련된 상표권을 소속사인 어트랙트가 갖게 됐다는 겁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영국, 중국, 대만, 그리고 유럽연합 27개국, 총 30개국이 넘는 이 권리를 어트랙트가 갖게 됐다는 거죠. 자, 먼저 한국 상표권 등록 현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입니다. 출원, 즉 상표권을 갖기를 원한다고 신청한 날짜는 2023년 5월 15일이죠. 근데 중요한 건 출원이 아니라 등록입니다. 정식으로 상표에 대한 권한을 가졌다는 게 등록으로 확인이 되죠. 그게 바로 2024년 5월 24일. 그래서 최종 권리자의 어트랙트 주식회사라고 쓰여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5월 24일에 가졌는데 한 달이 다 돼가고 있죠. 왜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피프티는 지금 새 판을 짜고 있죠. 이미 멤버 구성이 끝났고 오는 9월 새 앨범을 발표하고 활동을 재개합니다.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굳이 이 상황에서 이 내용 먼저 빠르게 알리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 우리는 새 멤버를 주축으로 잘 그룹을 꾸리고 앨범을 발표하는 데 더욱더 주력하겠다. 이런 의미였다는 겁니다. 자, 일단 이 상표 등록증을 보면은 여기서 핵심은 상품 분류 41 그룹 명칭 관련된 겁니다. 일단 이걸 확보하면 다른 상품 분류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완적인 권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피프티 관련된 모든 이름을 붙이고 활동하는 가장 본질적인 상표를 획득하게 됐다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어트랙트의 이런 상표권 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모두 담당했던 전종학 변리사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상품 분류가 41이 있고 네. 그 밑에 2번 상표는 상품 분류가 03, 09, 16, 18, 점점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41류가 이제 소위 그룹명과 관련된 상품 분류가 되겠습니다. 네네. 요거는 우선 심사를 신청해서 2024년 5월 30일 네. 최종적으로 등록이 완료가 됐습니다. 아, 네네. 네, 그 밑에 설명을 보시면 되는데 네. 홀리자는 어트랙트 주식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의류, 뭐 응원, 봉 뭐 등등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우리가 상표 신청한 거. 네. 그거는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고 2024년 말경에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상품 분류 제41류 가장 핵심적인 상품 분류가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특허청에서 해당 상표의 권리자는 어트랙트 주식회사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다른 상품 분류에 대해서도 등록에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한국 권리가 모두 정리됐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해외 권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 외 4개 지역에 대해서 모두 상표권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중국, 영국, 대만, 그리고 유럽연합입니다. 먼저 표를 보여드릴게요. 출원일을 보면은 중국과 영국 모두 2023년 7월 5일, 즉 전멤버 3인이 문제를 제기하고 약 보름이 지난 후에 출원을 냈던 겁니다. 지난해 6월 19일 모든 문제가 수면 위로 불거진 후 곧바로 대응에 나선 거였죠. 그런데 등록일 기준으로 보면 영국이 가장 빨랐습니다. 2023년 11월 24일이었고 중국은 올해 1월 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은 2023년 11월 15일 상대적으로 늦게 출원을 했죠. 그리고 올해 2월 28일 등록이 끝났습니다. 유럽연합에는 총 27개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즉 유럽 쪽에서는 피프티에 대한 권한을 대부분 어트랙트가 가졌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만이 추가됐죠.
대만도 유럽연합과 같은 2023년 11월 15일 출원해서 이미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자, 올데스타가 확보한 중국 등록증을 보여드릴게요. 중국이 왜 중요한지 말씀을 해드릴게요. PFT-PFT가 어떠한 것을 계기로 해서 글로벌 인기를 누리게 됐죠? 바로 큐피드를 발표를 했고, 큐피드가 틱톡상에서 인기를 끈 겁니다. 이 틱톡, 글로벌 10대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플랫폼인데, 여기서 큐피드의 노래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쇼츠 영상들이 큰 화제를 모았었죠. 이 틱톡이 어디의 플랫폼이죠? 바로 중국의 플랫폼입니다. 중국 인구가 엄청나게 쓰고 있고, 즉 중국 내에서 큐피드의 인기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내 어트랙트가 피프티의 상표권을 획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영국 등록증이고 유럽연합 등록증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국은 브렉시트를 통해서 유럽연합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이 유럽연합과 영국의 상표권 등록을 따로 해야 됐던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도 전종학 변리사의 종합 멘트를 들어보시죠. 현재 기준으로 상표 등록이 완료된 국가 3개국입니다. 중국, 영국, 유럽. 네. 영국이 제일 먼저 됐습니다. 2023년 작년 11월 24일 날 됐고, 네. 중국은 올해 24년 1월 7일 날 됐고, 네. 유럽은 2월 28일 날 됐습니다. 네. 영국은 이제 브렉시트 해가지고 유럽연합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네네. 유럽연합 상표와 별도로 영국에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상표 등록을 받았던 겁니다. 네.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상표증을 받으면 총 27개국에서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아, 27개국이요. 네. 자, 현재까지는 한국을 비롯해 해외에 상표권 등록을 마친 나라들을 알아봤는데, 그럼 현재 출원을 해서 등록을 기다리고 있는 나라는 어디가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이죠. 왜 미국이 아직 안 됐을까? 미국은 K-POP 최대 소비국입니다. 특히 이 PFT의 큐피드가 빌보드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현재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상표권이 출원돼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향후 이 심사와 등록은 어떻게 될지 이건 역시 전종학 변리사에게 물어봤습니다. 현재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국, 일본, 대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은 마드리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상표 등록을 받을 때는 두 개의 루트가 있는데, 네. 국가의 등록을 받는 것과 마드리드 국제 상표 등록을 이용하는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아, 네. 주요 국가는 저희들이 개별국으로 다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게 더 안전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미국, 일본, 뭐 대만도 중요하다고 판단돼가지고 개별 국가. 네. 그다음에 우리가 미리 등록을 받은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이제 개별 국가로 봅니다. 국가 단위니까. 네. 그다음에 중국, 영국 이런 거는 우리가 개별 국가로 받았고. 네. 나머지 나라 이제 추가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걸 대비해가지고 마드리드 국제 상표 등록을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네. 그러면서 최초로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지정을 했고. 네. 추후 모든 나라를 순차적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녹화 기준으로 해선 이미 대만까지 모두 등록이 끝났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요. 자, 여기서 하나 궁금해지는 건 이겁니다. 지난해 6월 19일 전 멤버 3인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그와 동시에 상표권 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트랙트에서도 출원을 했죠. 이게 상충이 됩니다. 왜냐면 같은 권리에 대해서 양쪽에서 동시에 권리를 달라고 하면은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당연히 이 특허청 입장에서는 누구 손을 들어줘야 될지 점점 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비교적 빠르게 어트랙트가 그 권리를 한국을 비롯해 주요 국가에서 다 갖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왜일지 말씀드릴게요. 자, 요즘은 흐름이 좀 달라요. 예전에는 돈을 댄 소속사가 권리를 갖는 게 맞다라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과거에 보면 뭐 HOT라든지 유명 그룹의 상표권들을 대부분 소속사가 가져요. 근데 요즘은 흐름이 다릅니다. 주요 멤버들, 그 그룹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빠진 그룹만 있으면 뭐가 필요가 있냐? 즉 핵심 자원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게 점점 더 인정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 이야기인즉 상표권을 정식으로 등록하기 위해선 소속사와 그 그룹에 소속된 이 가수들이 모두
합의를 해야 이 등록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보세요. 근데 어트랙트는 원하고 있죠. 그럼 PFT의 멤버는 누구죠? 이번에 새로 들어온 멤버들 이전에 누가 있었죠? 키나가 돌아왔습니다. 키나가 PFT의 유일한 멤버였죠. 왜냐면 나머지 3인에 대해서는 전속계약 해지를 완료했죠. 그럼 그들은 PFT에 대해서 권리가 없고 더 이상 그들은 PFT의 이름으로 활동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트랙트가 자본을 댄 권리자로서 우리가 등록을 원한다고 얘기를 했고 키나 역시 PFT 멤버로서 이 상표권 출원에 동의를 한 겁니다. 즉 양측이 모두 이 사안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특허청에서는 쉽게 어트랙트의 손을 들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트랙트 주식회사가 한국을 비롯해 중국, 영국, 대만, 그리고 유럽연합 27개국 모든 곳에서 정식으로 PFT에 대한 이 상표권을 획득할 수 있었던 거였고 향후 미국, 일본 등이 남아 있습니다. 자, 향후 이 상표권 등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역시 저희가 확인한 후에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겠습니다.